바로 레스토랑과 함께 별난 동거 중인 악기전이란다. 필요한 악기 있어요? 밴드 지금 이제 또 막 악기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주변 지인들 새로 들어오는데 한 공간 속 두 점포가 함께 있다 보니 한 업종만 할 때보다 찾는 손님이 많이 늘었단다. 고급스럽게만 보이는 악기들 손님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일이 꺼내 보여주는 사장님 덕분에 꼬마 손님 신났네. 그런데 또 다른 특별한 공간 발견. 악기 판매뿐만 아니라 수리점까지 함께 있다? 이렇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리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스토랑과 악기 수리점이 같이 있다 보니 악기 수리하는 동안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손님들 만족도는 쑥쑥, 매출도 쑥쑥,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 얘가 이제 진짜 살아서 숨쉬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악기점이라는 공간이 아주 소수, 특정 소수만을 위한 공간인데, 그 하루 종일 손님이 오셔도 한 뭐 10대뿐밖에 안 오시는 날도 계세요. 근데 이런 레스토랑이라는 곳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루에 2-300명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악기점 문턱도 아주 낮아지고,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도 아주 이제 특수한 어떤 그런 인테리어나 그런 특성으로 굉장히 특이한 곳이다 하고 많이들 좋아하세요. 별난 공간으로 유명하다는 먼지한 주차장. 아니 그런데 딱 보니 그냥 주차장일 뿐이구만. 보통 주차장인데 네. 매일 아침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바뀝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자 하나 둘씩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들. 동터울을 무려 주차장에서 시장으로 탈바꿈한다는데 새벽이 되자 하나 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자리 깔아가며 준비하고 4시에요. 4시에 나오셨어요? 날이 밝아올수록 시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 가게가 둘이지 이러자면 저 생산자 물건 파른다면 주차장. 제철 맞아 맛 좋은 농산물부터 지금 심기 딱 좋을 모종까지 여느 시골장터 못지않은데 곤드레 만드레, 곤드레 만드레라고. 곤드레 만드레 노래 있잖아. 시장이 자리 잡기 전에는 텅텅 비어 남아돌던 주차장 공간에 물건 팔아나온 농민들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 지금의 장터가 됐단다. 직접 갖고 오신 거라서 굉장히 싱싱한 물건이 좋습니다. 이리 줄까지 서서 사는 이유가 있었으니 손님은 직거래로 싸게 사서 좋고 농민은 남는 물건 없이 다 팔아서 좋고. 3,000원 모르지. 역시 시장 사람들 인심 후하네 후해. 이래서 어디다 담는 거 있겠어요? 농사 진 거니까요. 네. 맛있게 드시라고요. 10,000원 하나 살라는데 6,600원 밖에 안 돼. 얼만데요? 600원. 9,600원. 아이, 아이도 가져가네. 돈은 모자르면서. 고마워. 또 더 주네 뭐 또. 어떻게 돈 드리던 걸 더 드려야지. 그러면 8,000원. 9,000원. 이봐, 600원. 고맙습니다. 아, 그러시면서 돈을 더 주세요. 아이, 그렇잖아요, 원래 장사가. 자체 단속반 할머님 출동! 시장 질서 챙기기에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이건 또 뭐래요? 단속은 단속을 하고, 못 나온 김에 모종 좀 사가지고 가는. 어느덧 주차장으로 바뀌어야 할 시간. 오늘만 세일, 내일은 안 나와. 아줌마 천하 세일 세일 싸다 싸다. 자, 돈도 더 주고. 자, 싸게 파는 거예요. 과장이니까. 와, 오늘 많이 파셨나 봐요. 나 오늘 대박 쳤어. 이러다 보니 이 장터는 농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됐단다. 새벽에는 시장으로 쓰고 낮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하늘 지붕 아래 두 가지로 활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보다 더 이색적인 만남은 없다. 서울의 한 가게. 손님들 주문한 거 보아하니 점심시간대 간편하고도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 바로 수제버거였으니. 그런데 이 수제버거집이 왜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가게에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수제버거집의 재발견. 한텐에 마련된 공간이 따로 있었으니 바로 네일쇼. 봄철 맞아 손톱 맞아 예쁘게 꾸미고 싶은 여성들의 로망인 곳. 그런데 어떻게 버거와 네일숍이 만난 건지?